코로나19 여파로 지역사회 곳곳에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집단 발병으로 문을 닫았던 의료기관이나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들은 매출이 줄고 어쩔 수 없이 부도와 폐업을 맞이해야 하는 현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깊어진 후유증을 이정하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훤히 드러나고 비상구 표식만이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임을 대신 말해줍니다. 석 달 전까지 요양병원이 운영됐던 자리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확진 155명, 사망 39명. 코로나19로 인한 부천 휴플러스 요양병원의 감염 현황입니다. 코호트 격리와 더불어 전담병상 이송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컸습니다. 병원은 결국 일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병원 내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에 대한 부담으로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한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너무 원장님이 많이 지쳐서 돌아가신 분도 많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폐쇄되거나 업무 정지됐던 의료기관은 문을 닫았던 기간에 대한 진료비 손실을 정부가 보상합니다. 이처럼 손실 일부를 돌려받는다 해도 사실상 운영을 이어가긴 힘든 현실입니다. 음식점이나 카페는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동선 공개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호소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낙인 효과를 극복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손님이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는데 이제 CCTV 사각지대 걸려서 잠깐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는 그 사이에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됐던 거거든요. 줄었죠. 확실하게 손님들이 안 오시죠. 부천의 한 뷔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문을 닫아야 했고 결국 상호명까지 바꿨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일상이 돼 어디서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이 때문에 지자체도 현재는 확진자 방문업소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힙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국비가 조금 내려왔었거든요. 6월까지 지원을 해드렸어요. 지금 특정 어디라고 찍기도 어렵잖아요. 저희가 어디를 뭐 딱히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코로나19 장기화는 지역 곳곳을 움직이던 삶의 현장에도 이겨내기 힘든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